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조용 로봇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테마가 좀 움직였던 모습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넥스턴바이오라든지 SP 시스템스, 그다음에 삼성 SDS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잠깐 추세가 이탈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이라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소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업군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산업군이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봉에 대해서 당황해서 도망칠 필요는 없다.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서 어디까지 올라온다? 이 검은색 선을 터치하는 곳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아마 평단이. 그러면은 지금 일단 검은색 선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라인에서 뭐라고 했죠? 물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액션을 따라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하면 된다. 여기서 무너졌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도망가셨던 분들은 손실로 마감이 됐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망갈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와갖고 이 저점의 지지 라인을, 여기는 저항 라인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손실을 확정을 한 거고, 우리는 조금 며칠 기다렸다가 반등 나서 오히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정말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그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라인에서 이탈을 했고 반등이 나왔고, 이 검은색 선까지 저항 라인이죠. 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할 것인지, 저항받고 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대응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포지션은 하나가 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눌리는 구간 여기서, 그 다음 또 눌리면 요 안에서, 그쵸? 요 안에서 내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이 되겠죠. 요 라인, 여기를 한번 좀 노려보고요.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지지 라인이 또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거는 내일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요거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색이 나올까요? 요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좀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4개에서 5종목 매매할 건데, 오늘 저희 3종목 들어가서 1종목 수익했고, 2종목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내일 정리가 되겠죠?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간다, 그리고 당일날 수익 청산하고, 이번 주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천천히 좀 여유롭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조금 즐길 수 있다, 시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이번 주에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반은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일주일 무료 체험을요, VIP 종목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가 실질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느냐, 어떤 종목을 갖고선 매매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 무료 체험과 동일하게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 VIP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깨달아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매매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은 어디예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